당초 30일 오후 중국 우한시에 투입되기로 했던 전세기 두 편이 중국 정부의 허가 지연으로 연기됐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한시름 놓으셨을 교민분들 아무래도 실망감이 크셨을 텐데요. 저희가 현재 우한시에 계시는 박종천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대표팀 감독과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최윤아 기자입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기사를 보니까요. 원래 오늘 우리 정부가 3시랑 5시에 오후에 전세기 두 편에 나눠서 교민 300분을 모셔가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지연됐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예. 어디서 좀 대기하고 계신지. 오늘 새벽 한 2시 반 정도에 영상원에서 예. 모든 게 등급 공지가 떨어졌는데요. 네. 특별지가 우한시에 네 군데가 있었거든요. 예, 예. 지금 그쪽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그냥 기다리라는 그 긴급 통지가 왔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각자 네.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생님 아직 올림픽 선수촌에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예. 올림픽 선수촌에 있습니다. 그 원래는 오늘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고 해서 좀 안심이 되셨을 텐데 새벽에 통보를 받으신 거잖아요. 네네. 실망이 좀 됐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내일 비행기고요. 네네. 일본은 이제 오늘 비행기였는데. 아, 네. 사실 뭐 비행기 자체가 캔슬된 게 아니고 네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전세계가 뜨는 전제하이기 때문에 그 교민들이나 아니면 저도 저를 포함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큰 실망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 이게 캔슬됐다거나 그러면은 뭐 좀 상당히 그 동요가 됐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계가 뜨기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안정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영사관에서는 허가가 지연됐다 외에 다른 설명을 좀 해주셨나요? 네, 아직 그런 세부 사항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비행 허가가 좀 지연되고 있다, 요 정도만, 변경됐다, 요 정도만 지금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으로 기다리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각자 개인 이메일로 예. 다시 아마 통보가 갈 거라는 그 통지가 왔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일정이 픽스됐다라고 통보 받으신 거는 없는 거죠? 전세기 일정.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교민분들 카톡방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라든지 뭐 불안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지금은 그런 부분은 이제 지났고요. 예, 지난번 예. 그 외부에서 위성도시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교통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여기 우한 들어오는데 상당히 그 애를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카톡방에서 보면은 직결지에 와서 투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가 이 우한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서 그 영사관 쪽이나 한인 그 카톡방에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분들이 다 해결이 돼서 그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투숙하거나 뭐 기다리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이 감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집결지까지 오시는 것도 되게 일이었을 건데 교민분들끼리 뭐 이렇게 택시를 하나 빌려서 오신다든지 뭐 어떻게 오시고 계셨다 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세요? 이제 카톡방에 오는 상태를 이제 보기 때문에요. 네네.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우한으로 들어오는 그 골목이 또 네. 직결지로 가는 골목이 막혀서 또는 그쪽 위성 도시에서 택시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택시 기사가 안 가려라든지 말이죠. 네네네. 혼자 가려고 그러는데 어려우니까 그쵸. 그쪽 근처에 사시는 분들 카톡, 카풀로 해가지고 같이 연결해서 가자는 교민들끼리 그 소통이 네. 꾸준히 일어나니 카톡방을 통해서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700분이 지금 남아 계신데 그 가운데 오늘 출발자는 당초 300분이셨잖아요. 원래는 근데 전세기 두 대에 나눠서 좀 다이아몬드형으로 좌석 배치를 해서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전세계 하나로 뭉쳐지면서 그 좌석 확보가 좀 어려워지게 됐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혹시 오는 동안에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에게 혹시라도 옮게 되거나 유증상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세요, 선생님? 아니 뭐 조심해야죠. 뭐 여기서 그 1차 검역을 중국 당국에서 1차를 하고요. 예예. 예. 또 2차로 우리 대한민국 검역소 그 탑승 전에 또 두 번째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그 방역 체계가 잘 돼 있어서 탑승 전까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300명이 타든 뭐 200명이 타든 아니면 같이 그 폭에서 타든 서로가 마스크 하고 위생 관리 잘 하고 그러면은 가는 데는 크게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1차, 2차 검역을 하신다 그러셨는데 중국 정부의 검역은 그러니까 어느 검역은 어느 수준으로 진행이 되나요? 터미널에 가면은 중국 검역 1차 그 체온 조절, 그러니까 체온 재는 거 봤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검역도 봤고, 그 다음에 뭐 생활, 그 건강 동의서라든가, 네. 이런 거 다시 쓰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네, 네. 마지막으로, 한국 그 검역관한테 받고 아마 탑승 절차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들어오시면 아산과 진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될 텐데 혹시 어느 쪽에 가시게 된다 얘기는 들으셨어요? 아직 그것은 그 통보된 바 없고요. 네네. 1차로 만약의 경우에 예상하는 건데 1차로 만약 비행기가 오늘 떠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어디로 먼저 가느냐가 정해지면은 그다음 뒤에 가는 31일 날 가는 교민들은 예. 그다음 또 다른 걸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좀 약간 주민분들께서 좀 격렬하게 항의하시는 모습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분들에게 뭔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좀 많이 그 힘들고 어려울지 압니다. 물론 여기 그 중국에 나와서 또 우한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우리 교민들도 다 열심히 해서 그 어쩌면은 국가의 하나의 일꾼들 아닙니까?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곡을 찾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또 아플 때 집에 가면 어머니 찾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그 너그러운 마음 가지시고 저희들이 다 환자가 아니고 의심자가 아닌 일반 그 국민입니다. 잠시 그 어려운 지금 이 상황을 보국에 가서 잠시 좀 피했다가 다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따뜻한 품으로 좀 안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네네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